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카페라떼와 카푸치노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카푸치노가 뭔지, 카페라떼가 뭔지는 아셨죠? 그래서 시나몬과 카푸치노는 연관이 없다. 또 거품 양이 많은 게 카푸치노, 적은 게 라떼,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유 양의 차이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직접 계란컵에 제가 보여드렸죠. 요것을 똑같은 잔에 바로 그 손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부터 지난 말씀드렸던 바로 손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거품 내기 힘들다면 저희들 방송에 수동 거품기로 거품 만드는 것도 저희 방송 했었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런 큰 스푼을 이용해서 거품을 맞고 우유를 제가 여기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0ml. 우리가 항상 이런 30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1, 우유 2. 그러니까 여기에 전용 카푸치노 잔에는 한 2cm 정도를 띄우고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유를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카푸치노 우유가 들어갔습니다. 자, 라떼는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잔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180, 이거는 270cc 잔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유 4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높이는 2cm 남기고 붓겠습니다. 우유가 사면 120이네요. 그렇죠. 어때요? 우유 양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니요, 잘 안 느껴져요. 아, 그러세요? 잔이 적고 한데 왜 안 느껴질까? 저는 확실히 보이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거품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주실래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크게 그거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따가 다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또 계량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거품을 떠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올리면 바로 카푸치노 카페라떼가 되는데, 뭐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할 때는 제가 하트를 그렸는데 이것도 그냥 나가면 좀 섭한 것 같죠? 네, 살짝만 한번 또 건드려 보겠습니다. 커피를 이용해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안 돼요. 보면 에스프레소를 떠서 올려도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안 뜨고 그냥 속으로 펑 들어가더라고. 저렇게 잘 되네. 희한하네. 여러분이 기파계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만 펴주시면 또 이런 모양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그냥 하트를 여러 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예뻐요.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카푸치노 카페 라떼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음식이니까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이 좀 닦아주실래요? 예. 잔에 묻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 묻어 있을까? 네. 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항상 음식이니까 깨끗한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손쉽게 카푸치노 카페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아까 우리 지난번 방송처럼 커피 대 우유의 비율이 맞는지 한번 제가 계란컵에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러게요. 여기다 넣을까요? 네. 계량컵에 부어서. 오, 대박. 자, 어떠세요? 저번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네, 이렇게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연습을 통하면 직접 부으면 좋겠지만, 푸어링을 하나요? 직접 하면 좋겠지만, 처음 이렇게 접할 때는 아무도 직접 부었을 때는 비율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큰 스푼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아주 이쁜 카푸치노
이쁜 카페라떼를 맛있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제가 붓는 거하고 네. 떠서 넣는 거하고 어떻게 같았나요? 일단 모양은 같지 않았지만 안에 내용물은 아주 실하게 딱 맞게 똑같이 만드셨더라고요. 아유, 아직 죽진 않았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완전 딱 맞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뭐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계란컵에 딱 부어보니까 카푸치노하고 카페라떼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되겠죠. 제가 사용한 에스프레소 양은 똑같은데 우유 양이 차이 난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유 양 차이는 나는데 모양이 다른 만큼 맛에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쩌면 똑같은 맛이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의 모든 음식은 같은 맛이라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매력이 있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맛의 차이는 날 겁니다. 네, 그 맛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럼 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두 잔을 만들어 놓고 네. 어떤 맛의 차이인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제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